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안녕하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누구시죠? 저 얼굴 시원해 좋아요. 얼굴 저 이름 말했어요. 제 성이 뭐예요? 지가. 뭐 혼자 먹으세요? 아, 예. 저 혼자만 일단 볼게요. 몇 살이에요? 돼지 띠 61이에요. 생일아. 8월 9일. 저녁 시간이라서요. 뭐 하세요?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 청소? 아파트? 병원? 회사 청소. 회사 청소? 예. 다니기 싫어? 잘릴까 싶어?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잘릴까 싶어 이런 건 안 했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그 전에 여기 가기 전에 제가 몸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많이 갈등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좋은 일이 없을까 뭘 해볼까 이런 생각.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갈등이 왔어. 네. 맞죠?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마음이 안 잡고 그리고 남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싫고 그 마음의 자존심에 내가 진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어찌 보면은 부살림서 보면은 내가 그냥 가정 살림이나 하고 막 새끼나 자식이나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어쩐다고 살림터에 내려와갖고 이렇게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니까 힘들잖아. 마음이 없는 일이잖아. 네. 맞지요? 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하자니 자신감도 없고 내가 뭘 하니 겁도 나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득 결정도 못 내리잖아. 네. 지금 그냥 숨 죽이고 내가 가서 회사 일을 하지만 아침에 갈 때는 뭐 먹고 소가 도자작 끌려가듯이 마음이 무겁게 간다. 그죠? 음식무도 소화도 안 되고. 네. 놈이 말하면 예,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하기 싫다. 뭐, 좋은 일 할 게 없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 연락이 돼서 간 거고. 예. 그죠? 예. 인간도 어찌이래 복도 없노? 어? 가슴에 인간을 가슴에 묻고 살을 한다. 알겠어. 그리고 눈물도 나고 인간의 덕도 없이 내가 벌어갖고 묵고 살지만은 차라리 보살님은 내 거를 좀 하면 어떻노? 내 거를 어떤 거 존경하는데 내 거를 장사를 좀 하면 어떻노?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용기가 없죠. 그러니까 해라고. 하라고. 그래. 해라고. 이제 할 때 됐잖아. 뭐 어떤 종류를 저한테 맞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살님은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예. 내 거를 하라는 거야. 내가 식당을 하든, 어? 예. 내가 밥집을 하든, 응? 내가 작은 돈에 작게 벌어먹지. 왜 자꾸 높은 거를 벌러 가는 거 되니까 안 되잖아. 맞잖아. 한 달 살아도 힘드는 바닥에 내 거를 하면 자신감이 있잖아. 내 거를 해. 어떤 거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좀 어떤 종류 밥집은 너무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는 거잖아. 예. 선생님 뭐 남한테 밥을 많이 팔아갖고 주는 게 맞는데. 아 맞아요. 그래. 밥을 많이 팔아갖고 주는 게 맞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럼 작은 김밥집이라. 그래. 오는 사람마다 주라고 많이 주라고 많이 팔고 왜 안 할라 그래? 힘들어서 뭐네. 네, 내가 바람 쐬고 갈랍니까? 돈도 힘들어. 마음도 돼. 네. 노작하니까 돈도 아쉽고. 네. 또 육신이 또 고달퍼. 몸이 아파서 뭐네. 근데 보살님 안 움직거리면 더 우울증이 와. 예. 우울증 오잖아. 예, 맞아요. 안 움직거리다 가슴앓이 하잖아. 그럼 내가 사람들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내성적이라서 못 하잖아. 딱 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두루 좋아하는데. 그런 게 딱 좋아, 두루 좋아해도 내가 가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보살님이 웃는 얼굴도 좋아. 상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보살님 사시는 데가 어디야? 강할리. 강할리 이제 바닷가 쪽 괜찮네. 예. 그쪽에다가 예. 크게 하지 말고. 예. 크게 하면 힘들어. 크게 하지 말고 자그만하게. 응? 그래 갖고 내 거 해. 작은 거라도. 문대가 이제 들었네. 해도 되겠네. 자꾸 나는 몰라. 밥이 보여. 밥이 보이고 계절 바뀌지 않는 거. 뭐 아구찜 같은 거. 보살님? 네. 그런 거를 좀 다른 데가 좀 다른 거하고 좀 틀리게 맛있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 거야.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건 내가 몸고생한다 생각하고. 아, 나이 들어갖고 그 몸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선생님. 그 몸고생 하지 마. 그럼 동천하고 다니면서 보험하든지. 보험이 저한테는 맞는 거였어요. 그래, 보험하든지, 동서남북 다니면서 하든지. 안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만두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 거를 하라고. 그럼 꽃집 같은 거는? 그것도, 그거는 보살님 관리가 안 돼. 아, 그것도 네. 잘해도 괜찮는데, 네. 내가 볼 땐 보살님 밥밖에 없어. 아, 그래요? 많은 사람을 먹여야 돼, 보살님 업보가. 그래야 보살님이 남들한테 예. 도움을 많이 줘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수제비집을 하더라도. 아, 그 지하상가는 어때요? 어디 말합니까, 지하상가? 뭐, 부산역 지하상가 이런데. 그게 잘 안 될걸? 안 돼요. 우쪽으로 해야지. 우쪽? 그래, 도로 쪽으로 앉아가. 아. 차가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차가 들어가는 응, 쪽. 그리고 바닷가 쪽 같은 거 괜찮아. 자그만하게 하세요. 좁게. 보살님은 바닷가 쪽이라도 예. 그런다 하면 좀 장사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은 뭐 할끼고 동서남북 내가 아무리 다니봐야 힘만 들어. 힘만 들고 언제부턴가 보살님이 갈등도 오고 모든 거 딱 손 놓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맞아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인간도 싫다. 싫으면서도 가야 돼. 사무실 싫어요. 응. 아니, 그 일하러 가는 거지. 그렇지, 깝깝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차피 이달까지는 다음 달까지 다녀야 되잖아. 다녀야 되잖아. 네. 네. 아니에요? 맞아요. 다녀야 되잖아. 다음 달까지. 예, 다녀. 그럼 내가 뭐 하겠노 싶잖아. 예,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를 하라고. 차근차근. 비싸면은 저 다른 데 동네 가서 하고. 좀 싼 예. 동네 내려가서. 바닷가를 끼고. 아, 누가, 아, 바닷가 끼고. 어. 저 촌에 같은 데 내려가도 자리 잡을 수 있어. 보살님은. 그럼 우리 집을 팔고 그래 옮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 바닷가 쪽을 좀 끼고 거래 한번 내려가보라고. 아. 그래 해서 살살 동네를 끼고 해보라고. 동네를 끼고. 그래야 되는 거고 너무 크게 벌라고 하지 말고. 예. 그럼 그거 하면은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야 돈이 수 맞지. 보살님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만 좀 응용도 하고 예. 좀 배우기도 하고 예. 맛있게도 해보고. 근데 아마 몰라 괜찮을 것 같아. 아, 찻집 그런 건 아니고요. 찻집도 어쨌든 간에 보살님보다는 거기에 갈 때도 예. 김밥을 팔던 찻집에도 조금 틀리게 팔아도 아. 그래 해도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보살님은 지금 일이 겁이 나거든. 예. 지금 일이 겁이 나서 안 그래도 지하상가를 물었는 거는 지하상가에 누가 그걸 사게 줄 테니까 이런 말을 했어. 지하상가는 장사인데 옛말이 그렇지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전부 다 죽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맞아요. 말래. 예. 그래 봐야 조그마한 다시 해주고 조그마한 데 가서 네. 그냥 옷도 소복하게 하는 게 낫지. 제가 다리 아픈 거는 다리가 이렇게 아프다. 다리 아픈 거는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네. 허리부터 지금 내려오잖아. 허리는 아직까지 아픈 줄 모르겠는데 다리가 아파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어요? 20년은 안 됐죠? 한 10년 것 같아요. 10년 됐죠. 다친 데도 없이? 예, 10년은 안 됐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5년 정도 됐죠. 예. 원래 이 집에는 제준이 할매가 칠성에서 내려오나 예. 조상이 있습니다. 그 줄로 내려왔는데 이게 벌써 보자면 47에 내려온 지주이네, 칠성이네. 근데 칠성은 한 번도 안 찾아줬잖아. 예, 그 엄마가 가지 말았어요, 칠성이라고. 응? 친정 엄마가 칠성 다음 가지 말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 그러게 내가 안 좋잖아. 지성이 버리잖아요. 이 집에는 지시 가정, 지시에는 가정도 있지만 본 쪽에도 있잖아요. 아저씨 쪽에. 그러다 보니까 하매가 자꾸 내려와요. 그래서 다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칠성이 버립니다. 그러면 칠성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칠성당도 있지만 보살님 같은 거는 대법절이 아니단 말이에요. 응? 옛날에는 옛날 옛적에는 이 집안에도 이렇게 빌던 분이 계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예, 물도 놓고 계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버리잖아. 진정할매. 예, 예. 거버리잖아. 그 줄이 딱 들어섰잖아. 그런 게 대법절에 가서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힘들고 보살님 사주는 내가 보실 때는 아주 고귀하게 살아라는 사주팔자인데 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힘이 든다. 네. 힘이 들고 고달프고 남이 봤을 때는 내가 편하게 보이는데 나는 힘들어. 보살님은 금전도 내가 보자 벌기는 벌었다 하지만 그 금전이 하나도 없어.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고 인간도 가슴에 안아야 되고. 알았어요? 인간도 안아야 된다는 거. 가슴에 아래 가슴에 안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아픈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 그 원앙이라는 걸 다 끌어갖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린 게 없다. 부처님 절에 가서 내가 무릎만 꿇었다는 것 뿐이거든. 예. 근데 원래는 조상을 찾아주는 건 칠성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찾은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몸이 가라앉게 병이 온다. 그래서 보살님 보고 내가 만중생의 밥을 내가 미기라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아, 예. 그게 엇봅니다. 근데 내가 보살님 보고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는 정성이는 칠성의 할매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 벌이 한 번씩 내려서 손발에 메디메디 다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리고 어리고 아프고 춥고 이렇습니다. 좀 추워요? 예, 춥고 아리고 이렇습니다. 메디메디가. 그걸 일찍 찾아주고 일찍 보내줘야지. 왜 자꾸 몸에 경기를 나 그래? 그 할매 아이가. 그래서 급을 아이가. 근데 그거를 지금 보살님 정리가 안 되니까 돈벌이도 안 되잖아. 그 정리를 해줘야지. 이 집에는 옛날부터 그 우때 민때 할매가 비는 할매가 물도 놓고 얼마나 빌었어. 그 정성은. 그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된 게 힘들잖아. 보살님은 47, 8부터 힘들다 그랬어. 47, 8부터 그때 힘들었어요. 야, 예. 그때부터 힘들어라 했어. 그전에는 안 힘들어서 그냥 가셨어. 근데 그때부터 보살님은 힘들어라고 살림살이가 다 이렇게 내보이거든. 맞지요? 예, 그것이 힘들어를 했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야, 힘들어서 조상을 좀 찾아갖고 그래 대접을 했으면 이렇게 안 힘들잖아. 그런 야, 근데 그걸 몰랐잖아. 예, 예. 전부 저리 가면 부처님 전에 가면 다 해줄 줄 알고. 아닙니다. 부처님하고 틀립니다. 우리도 천수천하는 모시고 있지만 보살님 부처님하고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거 하지 뭐 내 공을 드리려 하면 보살님이 보험을 하고 다니든 내가 찻집을 하든 보살님이 뭘 하시든 어쩌든지 마음의 고생을 한 64살까지는 하셔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는 조금 낫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조상을 조금 나중에 절에서 하시든 이런 데서 하시든 조상을 한번 정리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안 아픕니다. 알아요? 그리고 치매 조심하시고요. 보살님 머리 속에 신경을 마셔갖고 하루에 삘땡을 막 10대포씩 찐다. 머리 다 빠져보고 열이 머리로 다 올라오고 되나? 안 되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 오기 전에, 내년에는 운도 들어오니까 내년 오기 전에 정리를 해서 그래야 내년 운도 받을 거 아이가. 60. 올해에만 뭘 해결을 하면 운을 받는다. 그렇죠. 운을 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래야 보살님이 자궁도 괜찮을 거 아이가. 자궁도 이상했어요. 예. 62세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야 보살님 건강하게 가신다. 내가 뭘 장사를 하든 내가 보험을 하고 다니지 보험단데
힘들어. 그렇다고 해서 보살님이 지금 다니는 회사도 솔직히 말해서 죽지 못해 가는 거고. 맞죠? 네. 그렇다고 인간도 싫고, 사람은 좋아는 하지만 내가 볼 땐 인간이 큰 덕도 없어. 그냥 뿌리다만. 덕 있어, 덕도 없구만. 건강이나 잘 챙기고. 네. 다리 아파 죽겠어. 발바닥도 아프고. 네. 발바닥 아파. 야, 발바닥도 아프고. 네. 자궁도 좋게 우리우리 하고 이렇다. 아, 자궁은 몰라. 보자는 모르지. 네. 우리 딱 싫은 쪽이 그렇잖아. 그리고 손발도 저리고. 어깨 쪽이 추워. 네. 몸은 좀 추워요. 예, 춥고, 요 뒷골이 한 번씩 당기고. 보자리. 지금 그리고 여기가 한 번씩 소화가 안 돼. 네, 맞습니다. 너무 탁 맥히가. 네. 네, 네. 그리고 아무튼 목 쪽이 여기 편도가 잘 쓰고. 지금 그렇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오장육부 다 내려가지고 안 좋잖아. 오늘도 편도가 목이 안 좋다 이러면서 다시 물 먹고 그랬어. 그러게 안 좋잖아. 그러게네. 그 조상들이 자꾸 왕래를 하면 안 좋아. 정리를 좀 하세요. 조상 정리를 하셔야. 보살님 몸을 좀 닦아내고, 걷어내고 나야 내가 무엇을 하든 재수가 들어올까, 아이가. 조상이 얽히면 재수가 없다. 안 돼. 아무리 보살님 움직거려도 안 돼. 하는 것마다 뭐가 자꾸 맥혀. 아시겠어요? 그리고 왼쪽 머리가 자꾸 아프다잉. 맞지. 아직까지 머리 아프고, 좀, 제가 좀 무디거든요. 무디죠. 무디시니까 이리 잘 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 귀도 안 얄 것만은 귀도 얄래. 그리고 동거래 하지 말고 넘어가잉. 보살님은 동거래가 돈 못 받습니다잉. 지금도 받아야 되는 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거래 하지 마. 앞으로는. 아 예. 그 돈 갖고 나중에 조상 대접이나 하소. 빌려줄 돈 있으면. 예, 감사합니다. 조상 대접 하소. 네. 그래야 보살님 좀 낫다. 몸이. 예, 감사합니다. 야.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